That's what it's all about. 언니들 안녕하세요. 26살 직장인입니다. 자기관리 잘하는 여자가 대세인 것 같아서 저도 야근 후 잘 시간 쪼개가며 운동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있는데 남이 찍어준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뚱뚱해 보여서 속상해요. 쇼핑몰 옷도 프리사이즈라는데 저는 그냥 딱 맞고 아무리 해도 연예인이나 쇼핑몰 핏이 안 나옵니다. 출근할 때 힘도 없고 더 이상 살도 안 빠져서 낙도 없어요. 런닝머신 타면서 음악방송 보다가 멘붕 와서 사연이나 써봅니다. 연예인 몸매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? 다 때려치고 맘 편하게 맛있는 거 먹고 피곤한 날은 죄책감 없이 쉬고도 싶어요. 제가 너무 나태한 걸까요? 네버! 아니 근데 사연자분요 혹시 실례하지만 몇 킬로 나가요? 166에 58kg면 날씬하지. 거의 원래 직장인들의 스케줄에서 운동을 끼워넣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나는 들었거든요.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을 계속 하고 말이 6시에 끝나는 거지. 6시에 끝나지 않잖아. 그리고 8시에 야근도 하고 끝나고 회식하고 거기서 또 술 먹어야 될 수도 있고 먹기 싫은데 또 막 억지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운동을 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한 일인 거지.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보상이 따르니까 그렇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. 연예인은 이런 게 있잖아.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우리 지금은 성수기.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우리 얼마나 회식을 많이 했어요. 너무 사이들이 좋아가지고 회식을 하다 보니까 치타도 살이 오르고 다 조금씩 조금씩 올랐는데 나만 제일 많이 올랐네? 왜냐면은 막 중간중간에 내가 젤리를 좋아한다고. 이 사람도 젤리 사주고 저 사람도 젤리 사주고 넙죽넙죽 먹다 보니까 나 들어갔을 때 솔직히 50kg였는데 56kg로 끝났더라고. 근데 이걸 또 단계를 해야 되잖아. 그래서 돈을 무진장 썼어. 대략적으로 내 카드값도 진짜 2-3천 깨진 것 같아요. 한 달 반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프로그램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. 막 비싼 거 하던 게 필라테스 하려고 하면 아무리 싸게 해도 8만 원이야. 그리고 PT가 5만 5천 원. 근데 이게 18회로 안 해. 20회, 18회 끊어야 돼. 그러면 300, 400 풀떡이란 말이야. 거기다가 남도 20년 EMS까지 한 거야. EMS도 다 8만 원 할 거란 말이지? 나 진짜 죽을 뻔하다 살았어. 그렇게 되면은 PT 하나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부담인 가격이잖아. 돈도 들고 시간도 들이고 너무 피곤은 하고 자기의 그런 그 열정을 쏟아야 될 곳에 이게 분산돼서 쏟을 수가 있는가? 아니라고 보거든. 사람들이 보는 연예인은 항상 성수기 때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한번 160이나 166이 되면 그 45kg라는 그 이상한 조건 같은 그 막 있잖아. 45kg 말이 안 되는 킬로그램이다 그거는. 난 솔직히 키 166에 58kg? 그거 너무 훌륭한 몸매거든요. 많은 분들이 뭐 살을 다이어트 해야 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눈치 보는 그 부분을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럼. 뭐 나태하냐고? 절대 나태하지 않아.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탈인 거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본인을 찾으세요. 연예인이 짠 나와가지고 이런 노출을 딱 시켜서 보여줬을 때 방송에서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돈을 이만큼 투자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졌답니다 하지 않는 거지. 그럼 나 참 2-3천 투자해서 했다고 하지 않지. 전체 인구의 정말 극소수를 보고 그러니까.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먼저 찌우자. 그냥 우리 연예인분들 우리 조금씩 한 3kg씩만 살을 찌워볼까요?